하기 위해서 좀 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야 돼요. 와. 새파랑 안 까지는 건 이런 식으로 칼로 넣어가지고 잘 까지지. 안 익으면 초록색이네. 근데 지금 이것이 속 까는 건 이게 더 좋아. 여름에 많이 나오는 연근을 이용한 연자밥. 그걸 이용해서 연을 이용한 하는데 연자를 이렇게 까가지고 요즘 잘 나오는 옥수수, 강낙홍 이런 걸 섞어서 연꽃에다가 싸서, 왜냐하면 연꽃을 우리가 차도 해 먹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연잎에 싸서 이걸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연꽃의 향이 이 밥에 배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맛있죠. 이건 저만의 비법입니다. 다시 한번. 이제 크게 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초밥 먹듯이 하나씩 바로 빼서 먹을 수 있게끔 쉽게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. 이 불린 찹쌀, 보리쌀, 다 잡곡, 그 다음에 연자, 강낙홍, 옥수수. 꽃잎에 대해서 꽃잎을 한번 살짝 말아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연잎으로 싸겠습니다. 심각도 없으더라. 다시 한 번만. 다 띄었고 이제 연잎을 넣은 밥을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. 꽃잎으로 싼 걸 이렇게 풀으니까 너무 안 부럽고 좋고 빼먹기가 좋아. 연자의 고소함, 수함, 마치 밤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꽃잎의 향, 그 다음에 연잎에서 들어간 향기, 그래서 마치 연못가에 앉아있는 것 같고, 연못가에서 그 풍겨오는 꽃내음, 풀내음, 물내음, 흙내음 같은 것들이 온 자연이 내 몸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입니다. 이것을 먹어보지 않으면 좀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, 저도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. 어쨌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네요. 꽃잎으로 싸니까 훨씬 맛있네요. 달짝지근하면서 흡수하면서 이러한 향기들이 온몸을 평온하게 해주네. 자연 속에 갇혀있는, 자연 속에 파묻혀있는 느낌.